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이런 그림을 걸어두면은 좀 집안에 돈과 복이 좀 들어온다 하는 그림이 있다면은 구독자분들께 혹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집안을 상승하게 하는 재물이 들어오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. 그쵸? 지금 알았어. 자, 통상적으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해바라기. 자, 두 번째는 달마도가 있을 거예요. 이 무속 신앙을 좀 아시는 분들, 불교나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집안에 다 달마도는 한 분씩 다 모시고 계세요. 네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자, 집안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림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안 좋은 그림부터 설명을 할 거야. 좋습니다. 집안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그림은요, 호랑이와 용이라고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. 뭐 호랑이 띠니까 띠가 세다. 막 호랑이와 용은 센 동물이니까 털을 막 잘 누른다.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실은 너무나 큰 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호랑이나 우리 용 같은 동물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의 기운을 더 다운시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집에서 뭐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조금 기울 수가 있어요. 호랑이 같은 경우는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호랑이 털. 네. 털 있는 그런 거는 집안에 좋지 않다고 해요. 해를 입힌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지금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, 호랑이 그림과 용의 그림이 있는 분들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 달마도. 네. 달마상이요, 집마다 다 틀려요. 똑같지 않아요. 그죠? 해바라기 그림은 거기서 거기야. 해바라기가 그냥 무성하게 피어 있던지 뭐 한 송이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야. 근데 달마도는요, 이 상을 보면 달마의 상이 다 달라요. 어떤 집은 이런 모양, 어떤 집은 이런 모양인데, 이 달마도도 나와 인연이 정말 잘 맞으면 부를 누릴 수 있어요. 사람마다 뭐 띠가 있고 나이가 있고 다 틀리듯이 그 집에 맞는 달마도 그림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사서 막 달마도를 턱턱 걸어놓지 마시고, 그거를 사실 때도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는 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랑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선생님이 좋은 그림. 네. 자, 자녀를 출세를 시키고 싶다. 닭의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닭은 벼슬이 있잖아요. 네. 그건 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. 뭔가 운기를 조금 북돋을 수 있는 거, 자녀들 때문에 좀 고민이시고 우리 아이는 좀 높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닭의 그림. 그 대신 이제 암탉은 벼슬이 없어요. 수탉이 벼슬이 있어요. 그래서 닭 그림도 좋고요. 네.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사과 그림. 사과 그림. 네.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의식주, 먹는 그런 것들이 풍성해진다고 해요. 나머지 이제 모든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영상을 통해서 뭐 현관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돈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. 여러분들 집은요. 주방이 네.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. 지금까지 내 운이 안 좋아, 집에 뭘 갖다 놔도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,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서 주방을 한번 깨끗이 치워보세요. 그거를 유지하시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의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세상에 어떤 그림보다 훨씬 더 좋은 풍수야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